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 오늘은 공부 좀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11절. 또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보좌에 누가 앉으셨겠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 데가 없더다. 없더라. 또 내가 보니까 또 보죠. 영안을 열어서 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과 심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이 있다는 건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친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써 온전히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가 실제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잘 대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까 또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생명책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가려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 밖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사역이 많지만 어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사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냥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영원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담 이후로 율법 아래 갇혀서 죄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제시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생명력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메나도 이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 뭐다? 성경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요. 죽은 자들 12절에 보면 다시 봐요.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누가 덤벼든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행위대로 받는다면 혹시라도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문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넘어오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을 땐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망할 짓이라고 뭐냐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던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도다 그리스도이도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보좌를 했을 때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백보좌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신보좌를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를 국민일보에도 계시록 강의를 보면 신보좌를 백보좌 심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보좌로 알고 있는데 백보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당황을 한단 말입니다. 신보좌나 백보좌나 동일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자 신보좌의 심판 그 쭉 내려오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까 또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심판에 대한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면서 이 앞전에 이미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4장 넘어오세요. 자,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 봅시다.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보좌가 나오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도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계시록 20장. 자, 그러면 다시 봐요. 4장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자리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있도다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계시록 4장 2절서부터 4절을 통해서 4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그 보좌에 둘려있는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거룩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머리에 금멸류관을 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4보좌들이 누구이냐?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을 열두 제자를 상징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던 자와 신약의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향해서 24 보좌, 24 장로 그렇게 상징으로 의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들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대표로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이룰 것이냐? 구약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구원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상태가 뭐다? 오늘 신구약의 성도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라도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하셨던 그 은혜가 와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뭐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자 4장 14절 봐요. 자, 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도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제물 삼아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죽으신 바 되어져서 우리를 모다 살리시는 그 일을 아버지 일을 했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다 감당했으니까 우리는 뭐다? 믿는 도리 십자가의 사건을 굳게 붙잡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예요. 막 교회에다 막 충성하니 봉사하니 열심을 다하니 목숨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이미라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이미라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은혜로 감사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15절 뭐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시로인데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막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체험하신 거예요. 다 체험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뭐다? 죄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법을 온전히 이루셨으므로 예수를 영접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계시록 20장 다시 넘어요. 12절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그렇게 있는가 하면 또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뭐다? 심판이 있다는 걸 증거를 해나가야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영생이고 영벌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또 증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하반절에 볼게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모다 심판을 받고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봐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도다라고. 그러니까 물원 대소가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냥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원 대소하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불신자만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주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단어를 구분을 시킨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되되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갖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고 주 밖에서 죽은 자가 있도다 그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는데 어디서 죽게?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를 믿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모다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에 넘어서 다시 쳐봐요. 죽은 자들이 물원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3절에도 보세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13절을 통해서 죽은 자를 네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원 대소하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네 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갔을 때 도대체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인가 그것이 혼란이 되어지니까 성경의 계시록이 너무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성경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한번 분명히 살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봐요. 자, 12절에 하반절 보세요. 좀 복잡하지만 따라와 보세요. 자, 봐요. 중간에 보세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도다 이렇게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도다 하면서 책이 두 권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한 책은 뭐다? 생명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도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한쪽에는 생명의 책이 있고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책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이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5절로 넘어오세요. 15절. 15절 주 안에서 죽은 자냐 모든 사람 다 죽은 자 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르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불못에 던지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뭐다? 불못에 던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죽은 자들이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만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갈라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예,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둘째 사망이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심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다? 심판이 없도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그냥 나자빠지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모 심판이란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고, 우리는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뭐다? 불못에 던지고 그들에게만 심판이도다.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누가 불못에 던질 자인지, 심판을 받은 자인지, 영생을 믿은 자인지. 왜? 교회 안에서도 가라기와 쭉적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만 불택자에게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죄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뭐마? 비유로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비유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선악관에 대한 윤리에 대한 개념, 세상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세상이 갖고 있었던 인적인 그 지식들,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함은 축복받고 악하면 저주받는다. 아니 그럼 다른 종교도 똑같이 있는데 그 뒤에 그거 뭐 뻔한 걸 가지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어떤 목사님이 불교도 종교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분 초청해서 저기 뭐야 대학 강단에서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난리를 죽였잖아요. 예. 또 그 스님이 또 그 목사님 불러다가 또 뭐야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종교가 하나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가 난리 났어요. 예. 그 망령이 드셨던 그때 망령이 드신 거지. 이게 제대로 그냥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못 전해지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자, 그러면 정리해요. 우리 15절 다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영생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뭐다? 오늘 뭐다?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봅니다. 자, 1절부터 2절 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서 단장한 것 같도다. 이러면서 21장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러면 봐요. 27절로 넘어오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가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 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거,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죠? 또 가증한 일을 그냥 남편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니까요, 그렇죠? 예?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결코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그럼 우리는 뭐 달라요? 예? 시시때때로 선한 거짓말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싸움 안 붙이려니까 어쩌고저쩌고 거짓말도 시켜야 되겠고, 우리가 얼마나 숱한 일들을 그렇게 일을 과냔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는 죄인을 상징하면서 죄인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온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를 믿는 자가
어린 양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그럼 우리가 예수 누구를 영접했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을 영접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이 얘기는 뭐다? 우리가 어린 양을 영접했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봐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해서 맨날 복 받으라 그런 얘기가 어딨어. 성경이 앞만 뒤져봐도 없더만. 헌금 얘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 때문에 선교 때문에 얘기하더만. 예? 자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니 21절 로마서 8장 21절 쳐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봐요. 로마서 8장. 자, 12절 치고요. 13절 치세요. 14절 치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건 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성령이 임한,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서부터 7절 봐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뭐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도다. 아들의 영 뭐예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 예수를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불택자에게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좋지 복받아라 그런 말씀은 이제 싫다니까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 많이 받으면 여러분 복받은 자라니까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자고. 별 수 없죠? 자, 그럼 봐요.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던데 사단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리의 말씀이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뭐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보다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쳐버렸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해도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아요. 육신이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톡톡 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도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헛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계시록에 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를 향해서 지금 일해 나가니까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나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찬양한다? 주님만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불신자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계시록 20장 10절 봐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보스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없으니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 세트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도 봐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봇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1절을 연결시키면서 또 그리면서 그 짐승과 선지자도 불과 유황봇에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11절도 다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끌고 가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절 또 내가 크고 힘보자 에 섰는데 책들이 퍼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끌고 나오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고 21장서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누릴 것을 향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권능이, 영광이, 거룩이, 위엄이 아주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다? 희다라고 얘기했을 때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신 분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울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데를 지옥불에 갔을지라도 지옥에서 자기네들이 형벌을 받을지라도 자기네들이 지옥에 와서 형벌을 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공의이다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죄값은 정녕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공의냐? 우리들의 죄값은 누가 대신 죽어줬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형벌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천국에 있는 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죽은 자들이 네 번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면 종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봐요. 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갈라질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몸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 얘기.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뭐다? 죽어있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보다 다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왔어도 그때 살아있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뭐다?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뭐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 뭐다?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져 버렸다. 그거 믿으라니까 아니요. 그거.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다? 성령이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다? 아, 심판에 들어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나가면서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12절. 잘 엮어지지 않나요? 계시록 22장 12절. 봐요. 행위에 대한 얘기 한번 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네. 자, 봐요. 그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물론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상에 대한 얘기 분명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너무 현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내가 보는 성경 강의는 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3시간을 걸쳐서 여러분에게 풀어내면 그 상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본 거, 이거 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막 상급 쌓는다고 난리를 죽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도대체? 예? 내가 본 천국인가 50개인가를 보니까 거기에 무슨 그 양반이 금 화장실도 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게 물론 상징으로 했는지 내는 모르겠는데 내가 본 천국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엉뚱당치도 않은 얘기냐 말입니다. 봐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일에 대한 것이에요. 일. 그럼 도대체 일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막 교회 짓느라고 여러분은 뭐 교회 짓을 때 돈도 별로 안 갖다 내지만 내가 보니까 없어서 못 갖다 내는 거 내가 이해하는데 안 갖다 내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예? 빌라도 짓고 아파트도 천국 가서 져야 되는데 예? 자 보세요. 그러면요 도대체 일이라는 거 뭔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는데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봐요. 자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발 예수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거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천국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것이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안 하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지.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예? 선한 일을 도모해보시라고요. 지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이 쌓이고 아파트를 짓고 빌라 짓는 거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서럽게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이 헌금 조금 하면 천국 가서도 이렇게 마음의 시비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무슨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를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간증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 안에서 밖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 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나쁜 짓 했을 때는 어떻게 할 때? 예. 남편 미워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새끼들 욕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절대 생명의 부활 영생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생명에 이른다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고 영생에 이른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향해서 쭉 내려오면서 29절을 향해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선한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뭐다? 선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명해요. 그것이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뭐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자 그러면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뭐 한 가지만 있죠? 예, 심판에 대한 상급,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심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요. 계시록 20장 12절. 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도다.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그래서 저들의 행위, 그 책들이 낱낱이, 예, 기록이 되어졌도다. 행위들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뭐다? 그 행위 때문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행위를, 아, 불신자들, 우리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우상숭배가 뭐야?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도다. 그 얘기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윤리적으로 뭘 덜했니 잘했니 못했니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죠. 계시록 9장 20절 보세요. 뭐가 죄인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려고 막 재앙을 놓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뭐 죽고 이랬는데도 돌아오키기 위해서 재앙을 하는데 그런 중에도 죽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에게 우상으로 절하더라. 제가 뭐라 그랬죠? 아, 회개치 아니한 죄. 뭘 회개치 않냐? 우상을 숭배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뭐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인하여서 그들이 뭐다? 심판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보세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건 뭐다? 사람에게 지은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져서 영적으로 가려지면 욕심과 탐심을 인해서 사람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느냐, 계시록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숭배하지 아니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오늘 사단에게, 짐승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추종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땅땅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말로가 어떤 건지 아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곳으로 위로하고 다시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으면 대조시켜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3절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서, 바다가 뭐예요? 아, 세상을 얘기하고 짐승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죽은 자들, 또 사망과 음부도 그랬을 때 이미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가 있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뭐다? 죽은 자들도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 내어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심판이 뭐다? 둘째 사망 불못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은 자가 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여기서 뭐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다? 예수를 믿은 자가 우리가 뭐다? 첫째 부활,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을 가진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고, 주님이 오실 때 몸의 부활, 예수님 같이 신령한 영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날아간다.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휴게 빠르빠르 어떻게 날아갈 건가? 예? 어떻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인가?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네? 그러면 봐요. 다시 불못에 던진다. 이 얘기는 둘째 사망, 영이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이고,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불못으로, 지옥불로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그렇죠? 심판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거 공부합니다. 선한 일.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자, 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 목사님들도 죄 많이 짓고 속에서 짓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뭘로 설명했느냐? 보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보라.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안다.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23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정착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자, 봐요.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냐?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데 어린 양 잡아서 문설지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를 사용해서 사단에 묶임 바 되어진 그들에게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뭐다? 선한 일이도다. 그러면 구약은 모형이니까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사단에게 묶여있던, 죄 가운데 묶여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여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지배 당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이 뭐다? 선한 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 선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선하게 뭘 선해? 나의 남편도 감당 못하고 내 새끼도 감당 못하는 우리는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율법 절대로 못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그분을 영접하는 건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죄 문제는 예수님이 처리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냐.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실제가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질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은혜가와 감사가 여러분에게 와지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막 불러 이런 거 안 해도 잠잠하게 불러 나중에 뜨거워서 열병 나요. 뜨거워서 잠잠하게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사랑하심이 내게 만져지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일로 우리들에게 오셨나 봐요. 히브리서 13장. 성경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보다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 잡아서 문설지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양 잡음을 인하여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이다. 천국이 되어진 것이다. 예수가 천국 가지고 왔으니까. 네.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니까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시간과는 초월하지 않는 분이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21절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이제는 우리가 뭐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죄 문제 청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진 거라니까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따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22절 거기까지요. 맞죠? 자, 그러면 봐요. 자, 그러면 다시 선한 것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뭔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기름을 붓듯 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뭔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다 그 얘기면.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셨는데 언제 지금도 마귀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나가자빠지고 난리를 죽이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말이냐.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 기름 붓듯해서 들어오시면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붙들려는 우리를 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시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 우리가 사역 속에서 나타난 그 일이 그 일은 예수님이 선한 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는 작업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생전 귀신들 이거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떡하냐?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 자, 그럼 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윤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땅인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선한 일을 하는데 계명 지키라? 계명 지켜서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하신 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다보다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으로 옮겨놓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뭐예요? 죽음. 구약에서도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다? 선한 것이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천국이 되어진 것이 선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9절. 자,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선은 어디를 요구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악은 뭐다? 생명을 죽이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손꼽으라진 자를 향해서 만지는 그 일이 뭐다?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영생을 생명을 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꼽으라진 자를 피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예요? 영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잡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예, 막 뭐 좋은 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디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아니요, 디도서.
디도서, 디에다 디귿.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보세요. 제가 좀 짧게 찾아 다른 교훈에 대한 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디도서 1장 자 1장 9절 피겠습니다. 1장 9절 보세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사실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떼우겠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나가면서 디모데에게도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인데 하나님의 미쁜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 누가 아니면 거짓 교사가 들어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를 향하여서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요. 바른 교훈을 권면하라 그랬을 때 바른 교훈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율법 절대로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구약의 모든 것이 성경으로 예수로 증거하는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바른말이 뭐냐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에 대한 교훈의 건건 상념치 아니하는 자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뭘 싫어하죠?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영이 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단 말입니다. 그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면서 바른 말이 도대체 뭔지를 아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복받으러 인인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러지도 않구만.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와주고 감사가 와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마음 안에서 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고 형제하게 하시면 돼요. 바깥에 나가서 막 그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나도 안 하는데 뭐 이거 난 못한다니까요. 그런 거.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세요. 자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이고 썩어짐과 같고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불려드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저의 말은 뭐다? 독한 창질, 썩어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뭐냐? 2장 15절 보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터전에서 일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주님의 은혜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돼요. 세상 살이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분복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5만 가지 욕심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일도 아닌단 말입니다. 서신서를 깔면 다 그 얘기인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런 길로 왔잖아요. 이제 서신서를 우리는 이제 구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떼고 민수기 이렇게 떼면 구약 성경을 갈아엎으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거기서 다 깔아진다는 것이 나와지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선한 일이 뭐냐?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 화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 그렇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쳐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고 믿음 있는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님의 화평을 얻은 자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큰 것으로 여러분을 확대해서 그건 욕심이고 탐심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줄 건 다 자기 새끼인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예. 그분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리다가 족하다가 이 땅이 마무리 지어지면 주님 품에 앵기는 거고 아프지 않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0장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서부터 22장을 우리가 해 나갈 텐데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모다 불못에 던지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미라도 생명 영생이 이른 자니까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나오시겠죠? 예.